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하면 뭐 같다고 그러시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게임. 한국 같으면 K-pop, 드라마 그렇죠? 쪽. 한류 드라마. 저는 아무래도 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야동. 그리고 이제 한국의 먹방이 있습니다. 자, 야동과 먹방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할것 같은데. 먹방이 해외에 처음에 소개될 때 이제 푸드포른이라는 말로 소개가 됐었어요. 진짜 야동이나 먹방이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좀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류 욕구.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야동을 그렇게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학술적인 호기심에 연구차 찾아보게 됐는데, 과연 이제 명불허전, 성진국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이 성진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성대현 씨 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근데 저도 일단 일본 문화를 접했을 때 어디를 돌아다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성인 배우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사인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거를 아무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성산업은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나하고 타인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굉장히 지켜줘야 된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약간 어폐가 있죠. 나를 드러내기 싫은데 네, 너무 드러네.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느냐? 엿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몰래. 성산업 중에 노조키아라는 엿보는 방이라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몰래카메라 형식의 예능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사랑을 나눈다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행위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본능적으로 으슥하고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아주 내부를 막, 손 가만히 있어야 막 탐색을 합니다. 탐닉을 하죠.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만 교류는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는 싶지 않지만 엿보고 싶은 욕구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야동인 것이죠. 자, 일본의 야동이 발달했다면 한국에는 이제 먹방. 해파리를 좀 먹고요. 맛있겠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죠. 한국인들은 밥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친구 만나면은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물어보고 이제 헤어질 때 언니 밥 한번 한밥 번만 먹자. 하자. 이렇게 이제 밥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개념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대인 관계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번 먹자고 해도 언제 먹을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보는 것이 먹방이라는 것이죠. 아유미 씨, 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느끼시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예.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달하시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오. 저희가
오?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와, 엄청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아...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에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까. 아니면 멍청이. 멍청. 뭐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구서. 구서. 구서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또는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묶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데 너무 무서운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뭐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면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 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 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우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박아놓은 거죠. 얼굴의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